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입니다. 네, 지난 3월 2일 영상에서 프랑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91명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2단계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3월 8일 현재 프랑스의 총 감염자 수는 1000대를 넘어 1126명에 다다랐고요. 사망자 수가 1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2단계에 머무르지만 1000명 이상의 집회를 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 8일 임시국방회의를 주재한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2단계이지만 3단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랑스 영토 내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파리에서는 이날 프랑스에서 1982년에 시작돼서 매해 3월 8일에 열리는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코로나 위협과 빚 속에서도 6만 명이 참가했다는 공식 집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5,0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예외 사항이 있었죠. 3월 8일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1000명 이상의 집회 금지령에도 컨테스트나 데모, 대중교통을 위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의 국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소매로 가리거나 일회용 티슈를 사용하여 바로 버리도록 하고 아플 경우에는 집에서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의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한편 감염을 두려워하는 환자들과 일부 의사들은 화상 진료를 실시하거나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호흡기 질환을 보이는 것이 주요 특징이기 때문에 청진을 할 수가 없는 화상 진료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프랑스에서도 마스크의 부족 현상으로 일선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대중교통 관계자들과 같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간략하게 프랑스의 현지 소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젠 더 이상 국한된 일부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가 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erci beaucoup. À très bientôt.